아기다리 고기 다리던 오이지를 가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오,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색깔이 변해. 아니 근데 이게 간단해? 간단하지. 맞으면 오이 팔이 긴다. 오, 오이가 이렇게 우리 그때 요만한 싹에서 오이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돼야 되거든. 야, 비 맞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어, 딸게. 이게 너희들 다 갖고 가 버렸어. 아침도 일찍 추워서 자라지가 않아. 이게 그냥 오이하고 달라. 얼마나 단주하니? 완전 달지? 너무 달라. 엄마 너무 달라. 너무 맛있어. 옛날에는 이 오이로 오이지를 담글 겁니다. 뒤에 봐봐. 호박장. 호박장. 이야, 이거 앱에 있다가 호박장 하나 붙여줘야 되겠다. 여기 있다는 거? 이렇게? 오미! 예. 방울토마토 열리는 거 봐. 너무 이쁘다. 요거 여기 생기는 거야, 이제. 어, 아버네. 토마토 저기 빨간 거 하나 있다. 빨개지만 갖다가 먹어야지. 아이고, 가지 하나 있네. 아유. 아유, 하나 있어. 가지 하나 있어. 꽃 좀 봐. 가지. 꽃이 너무 이쁘지, 보라색. 어머, 세상에. 이거 구워 먹어야지. 얼마나 애들을 친구들이 갖다 놓은 게 다 교통사고가 나서. 아이고, 죽었기. 목줄을 안 하고 키우니까. 어머! 곰순이야? 밥값은 하급주! 저 곰순이를 편지를 써서 대문에다가 아기 때 매달아 놓고 그 글귀가 너무 인상적이었다. 엄마가 밥값은 할 겁니다. 어이구! 이렇게 컸어! 이렇게 컸어! 엄마 다섯 번씩 계셔. 그렇게 좀 해. 빨리 해, 빨리. 영어 보시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다리던. 네. 비연애에 굉장히 수줍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오이지를 가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네. 아, 진짜 여러분. 네, 진짜 여러분 다시 봤어요. 어쩌면 그렇게 오이지를 오잖아요. 아니 심지어 제가 방송하는 쪽에 인스타그램 있잖아요. 또 상품 뭐 너무 좋아. 언니 사시는 저 든든히 오이지를 언제 담그나요? 기승전 오이지는 언제 담그나요? 네, 예쁘세요, 예쁘세요. 자, 오늘은 아 몇십 년이지? 거의 한 50년 이상, 지금 80이 다 되셨으니까. 네, 아, 넘었어? 80 넘었어? 아, 나이 깐다고? 아, 또 여자는 나이 까는 걸 싫어해요. 자, 어쨌든 자체적으로 요리 연구가 우리 공현숙 여사님을 모시고 오늘 오이지 담그는, 네, 별거는 아니지만 우리 집 요리의 특징, 별거가 없어요. 간단합니다. 기대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너무 부끄러워져. 오이지를 한번 담가보는 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아, 오케이. 알아서 뭘 빨리 가. 하기는 뭘 하고 가야지. 요리 연구가가 많이 수줍어하시는 관계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 김장을 하듯이 우리 엄마는 이 한여름에 그 오이를 따서 왜 꼭 오이지를 몇 단지씩 담아놓을까? 아, 여름 양식이구나, 이거는. 여름에는 상큼하게 강추. 괜찮겠죠? 대개는 오이지 담을 때 엄마가 엄청 많이 하잖아. 한
단점. 단점이 몇 개야? 50개. 50개. 50개 담글 때도 한 말 기준에 물을 일단 끓여서 50개 때는? 요일로 그러니까 50개, 100개 할 때 엄마 기준이 있는 거네. 잘 해서. 근데 이제 이렇게 20개씩 담글 때는 이제 좀 처음 해보는 거 아니야? 20개? 어. 그치? 근데 헷갈리지 않았어? 10인분 밥하다가 2인분 밥할 때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 좀 소금물만. 아, 내가 이거 너도 이만큼 넣으면 되나? 이제 20개를 넣고 페트병으로 한번 뽑았어. 뽑았어. 어때? 딱 맞아. 아~ 그래서 거기다가 소금 조절을 했지. 끓인 게 이물이야. 근데 이제 짜게 담아서 물 넣어서 이제 빼서 먹는 사람도 있는가 있고. 하면은 우리처럼 조금 슴슴하게 나는 막 먹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향이야. 그건 그렇지. 우리는 이제 그 심어서 뭐 비려주고 이걸 안 하니까 오이를 이렇게 따면은 깨끗한 면보로 닦아. 물로 씻지 않고? 안 씻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밖에서 이제 오이를 사시게 되면 우리 아무래도 오이 한번 씻잖아요. 씻고 나서 면보나 이렇게 보송보송하게 닦은 상태로 이제 오이지 담글 준비를 마친다. 네, 씻어서 이렇게 물기를 닦으면 돼요. 참고로 이제 저희 집은 물만 주고 키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쓱쓱 닦아갖고 그 자리에서 없습니다. 달아. 그래서 얘를 20개를 지금 담아 놓으신 거죠. 잠깐 볼게요. 그러시죠. 이렇게. 그래서 끓은 물이 들어가도 견딜만한 통에다가 이제 이 소리. 이게 누르는 거. 붕 떠서 다 물러요. 휴가 가셔서 이런 거 한 돌 세 개씩 가져온 거야 우리는. 물은 페트병 2리터의 물을 붓습니다. 엄마 소금은 안 먹으라 써도 되나? 천일염 간수 많이 뺀 소금으로 하면 좀 달아요. 그런 거 신한 소금을 사다가 간수 빼지. 묵혀놔. 그럼 간수가 다 빠져. 달아. 그러면 소금이 짜지만 단맛이더라. 그렇지. 소금은 천일염 그리고 달달한 예 그런 소금이면 최고고. 20개 담을 때는 요거에 한 메디만 나눠놓고. 자 양은 한 메디 2리터의 소금은 여기. 간을 한번. 엄마야 뭐 늘 딱 맞았다니까 내가 한번 봐야지 어느 정도인지. 엄마 이만큼 넣는데 이렇게 짜?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서 또 푹 보면은 안 되고 했구나. 한 메디는 빼놓고. 그러니까 왜 이게 짜냐면은 이렇게 해야 오이가 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오이의 간이 되지 이제. 그렇지. 오이는 물기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갖고 있으니까 개가 들어가서 간이 슴슴하게 되려면. 그럼 자 끓였어. 어떤 분들은 한숨 김 나간다는이라고도 하는데 나는 엄마는 끓이면 그냥 딱 퍼버려. 팔팔팔 끓였을 때? 아 그건 뭐 대세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건가 보죠. 아, 대세에 아니, 지장이 없습니다. 붙자. 자, 햄으로 끓여서 가져가. 자, 부어봐봐. 어, 여기다가 이렇게. 소금을 이렇게 붓는구나. 이러면은 물이 지금 위에까지 안 올라왔잖아. 안 올라왔어. 그러면은 저녁 때쯤 되면은 뒤집어? 아니 이제 물이 올라와. 올라. 아, 물 좀 봐봐요. 이때 보면은 얘가 잠겨. 물이 여기까지 지금 오이 밑으로 내려가 있는데 저녁 때 보면 잠겨요. 저녁 때 잠기면 사진 찍어서 좀 보내줘 봐봐. 예. 어, 이제 훈련이 다 됐어. 그리고 뚜껑을 덮으면은 물러. 그래서 얘가 정상적으로 다 이제 색깔이 변할 때까지 이대로. 그냥? 선선한데다. 뚜껑 안 덮고요? 안 덮고. 뚜껑 덮으면 얘가 물러버려. 어머 먼지 들어가면 어떻게? 어떻게 먼지 두는 데다 하나? 집에 해가 두는 데다가 하면은 일주일 있으면 이제 여기서 막이 생겨. 허옇게.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고운 채로 이렇게. 아 채로 이렇게 떠내는구나. 그리고 이제 요거는 내가 그렇게 해서 만든 거야. 일주일 전에 이제 80개 담근 거.
엄마 감자봐 요거 보여주기 전에 자 이렇게 했어. 그래서 누렇게 될 때까지 그냥 놔둬. 그거 되게 며칠 걸려? 요즘 날씨 더울 때는 8일? 8일? 7일? 8일을 이렇게 뚜껑 열어놓은 상태. 주부들이 이거 쓸까 뭔데 익은 거를 눈으로 보면 알게 돼요. 요렇게 색깔이 변해. 그래서 익었다면은 요걸 꺼내서 그 냉장고에 들어갈 용기에다가 따로 담아. 담고. 씻지 말고. 씻지 말고. 담고. 구덩이만 빼서. 요 물을 다시 끓여서 차게 식혀서 간장게장 붓듯이 붓는 거예요. 처음에는 뜨거운 물을 붓지만 다 되면 옮겨놓고 이 물을 한번 끓여서 그거 아마 불순물을 한번 날리는 걸 것 같아. 예, 그지? 여기서 나온 수분도 뿌리고. 그걸 날린 다음에 식힌 다음에 그 식힌 물을 붓고 냉장고 보관. 끝! 그러면은 지금 가져온 거는 그것까지 다 한 거예요? 안 한 거지. 얘는 아직도 우리 지하실에 서늘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맛있어? 네. 아직 뚜껑 안, 열고 있는 상태. 상태. 열어놔. 그래서. 이렇게 뽀얀 물이 나와. 이 물이네, 딱. 뽀얗게 물이. 그러면 걔를 이제 다시 끓여가지고 붓는 차게 해서. 아니, 근데 이렇게 간단해? 간단하지. 너도 할 수 있겠지? 소금을 끓여서 붓는 끝. 소금을 끓여서 붓는 끝. 돌 갖다 이렇게 박아놓고. 예. 놀러 갔을 때 이런 돌을 차에다가 몇 개씩 주워와요. 올해 난리 났네. 돌 주스로 또 이제 자주 주웠네. 고기 잡으러 가서 개울가에 개울가에서 아버지하고 그 견질납시 할때 그때 주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돌을 좀 모으더라. 보면 이렇게 생활에 쓸 돌들 우리가 어디 가면 당장 뭐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뭔가 집에서 막 담궈 먹고 이러시는 분들 보면 아유 이거 내가 나중에 뭐 매실 담글 때 눌러놔야 되겠다. 꺼내지 마. 아니 아니. 자꾸 꺼내지 마. 자꾸 꺼내지 마. 아 네. 네. 그러니까 여기 뿌연 물이 끼어도 신경 안 써도 돼. 이거 왜 이러지? 걱정하지 마라. 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게 나오는 거니까 그치. 한 번씩만 이렇게 걷어내주면 심지어 바빠서 못했을 때 이렇게 곰팡이 균이 올라올 수도 있고 그렇게 걷어내주면 돼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네. 없습니다. 그리고 오이에 그게 끼어도 씻어서 잘라먹으면 아무 상관 없습니다. 13회차 됐네요. 짠! 우와! 이거 그날 담은 거예요. 이거 안에 싹 익었죠? 완전 맛있어, 완전 맛있어. 너무 쉽죠, 그죠? 행복해서. 다 넣어야 돼. 이렇게 냄새 죽이지 않아? 그래서 오이지가. 너무 할 게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말을 지금 늘리려고 엄청 노력하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간다. 그럼 걔는 이제 선선한 대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그렇게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자 오이지가 생각보다 너무 허무하게 빨리 끝나서 오이가 별거 아니지. 오이는 늘 뭐가 할 게 별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오이 소박이 왜 부추에서 이렇게 좀 양념해서 하는 거 그거 하나 더 너무 일찍 끝나가지고 이것도 한번 준비해봤어요. 네. 한쪽에다가 이걸 계속 놓지. 이렇게 놔. 맛있겠다. 이 맛있어.